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베렌가리아가 사기캐라고 하면서 스킬들이 너무 개사기다 진짜 좋다 라고 말씀드리며 특히 외눈의 전쟁공주 스킬로 인한 디버프 연계가 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달린 댓글에서 디버프 관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상태 이상이랑 디버프에 관한 것들이었죠. 저도 그 댓글들을 다 읽어보고 다시 공부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헷갈리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세한 설명과 직접 실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블러드 체이스나 데드 스피닝에 적혀있는 상태 이상이 걸렸을 시 이득보는 효과들은 외눈의 전쟁공주로 걸어놓은 디버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버프랑 상태 이상에 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태 이상이라는 건 독, 자결, 동결, 기절, 암흑, 패시브 봉인, 가드 봉인, 즉사 요것들을 상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캐릭터 상태가 조금 메롱한 상태를 생각하시는 게 편하려나요? 원래 있던 기능이 기능을 못하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프, 디버프란 공격력 업다운, 행동력 업다운 뭐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래 있던 기능이 재기능을 할 수 있지만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독이나 자결 같은 상태 이상도 다 디버프 일종으로 취급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효과를 다 합쳐서 디버프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스킬 설명란에 디버프가 걸린 적에게, 버프가 걸린 적에게 이런 거는 그냥 뭐라도 걸려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상태 이상이 걸린 적에게 라는 요 뜻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 자결, 동결, 기절, 암흑, 패시브 봉인, 가드 봉인, 즉사 요곳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스피닝은 상태 이상이 걸린 적에게 위력이 더 강해지는 거라서 솔직히 정확한 체크가 어려워요. 상대편 방어력도 있고 하니까 데미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블러드 체이스로 알아보는 건 상당히 쉽더라고요. 블러드 체이스가 발동되면 대상이 상태 이상인 경우에는 PP1을 습득하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베렌가리아는 항상 외눈의 전쟁공주를 발동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더 좋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외눈의 전쟁공주 디버프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블러드 체이스를 발동시켜봤습니다. 전투 들어와서 전쟁공주 디버프를 다 걸죠. 그 다음에 공격 후 바로 블러드 체이스가 발동되었는데요. 멈추고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 아무 디버프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외눈 공주를 이렇게 발동시켰지만 엘프들이 스스로 다 디버프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공격 후에 블러드 체이스를 발동. 역시 좀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요번에는 상태 이상이라고 불리는 걸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상태 이상을 걸 수 있는 공격을 쏩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 이상 중 하나인 자결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로 블러드 체이스 들어옵니다. 보셨죠? 확실하게 PP 상승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가장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디버프 효과만 있으면 발동하니까 외눈 공주 디버프가 최강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팀원 중에 상태 이상 걸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비로소 더욱더 위력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댓글로 모든 분들이 오히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수도 있었고요. 아마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은데 베렌가리아 데드 스피닝 기술을 보면 상대를 기절시킵니다. 기절도 상태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절시켜놓고 그 다음 공격에 블러드 체이스를 사용해 PP를 얻는 걸 보고 제가 외눈 공주든 뭐든 걸려있으면 싹 다 적용되는 줄 알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착각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걸 계기로 더욱더 베렌가리아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어떻게 되었던 이 녀석이 개사기 캐릭인 건 변함이 없더라고요. 부대 조합을 상태 이상 걸 수 있는 친구들로 뭉쳐놓도록 했습니다. 자결이나 독을 거는 무기를 든 동료도 괜찮고요. 불 쏘는 마법사 계열이나 독스는 시프 계열 요런 애들이랑 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소드맨 계열의 동료랑은 상성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드맨, 소드마스터 얘네들은 기본 패시브로 패스트 스트라이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투 시작 시 발동하고 적 하나를 먼저 선방 치는 기술인데 특성에 동시발동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전투 시작 시 발동하는데 동시발동이 제한되는 기술, 전쟁의 외눈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얘네 둘 팀일 경우 두 기술 중에 하나만 발동됩니다. 제가 플레이했을 때 외눈 공주는 발동되지 않고 패스트 스트라이크만 발동되더라고요. 처음엔 외눈 공주가 계속 발동 안 돼서 버그인가 싶었는데 팀 조합을 잘못 짠 거더라고요. 이런 거 놓치지 않고 다른 부대도 확인 잘 해주세요. 전투 시작 시 발동은 한 부대에 한 명씩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아이템으로 인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달아 빠진 테싯이란 템을 착용하면 워크라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투 시작 시 발동하고 동시 발동 제한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드맨류나 베
베렌가리아가 착용하면 쓰레기 아이템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전투 시작 시에 발동이 하나도 없는 부대에서 누군가 이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다면 반대로 엄청 좋은 효율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튼 이런 작전 짜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이런 작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보고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기캐의 멋진 누나 베렌가리아의 디버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 다시 유니콘 오브로드 달리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